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지식을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의 사진으로 제가 꼽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지금 이건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도자료 사상 최초로 실제 블랙홀 영상을 얻는 데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연구진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성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뭐 블랙홀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는 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블랙홀이 뭐냐면, 여러분 중력이 하도 강해가지고요, 그렇죠?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천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랙홀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구멍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검은 구멍.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천체예요. 둥근 구체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그 안쪽으로 해서는 의 정보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 그냥 소실된다기보다 그냥 거기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정보라는 것은 빛의 형태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빛이 탈출할 수 없으니까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 사건 지평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그이뭐 슈바르츠 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고 나서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이렇게 풀다가 어떤 해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의 중력, 그 질량이 어느 정도 뭉쳐 있으면은, 그쵸?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가 가능하다. 이런 걸 발견해내거든요. 예.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블랙홀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아인슈타인조차도 처음에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빛이 나지 않잖아요. 그쵸? 빛이 나지 않으니까 뭐 망원경을 써도 이렇게 되게 뭐볼 수가 없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증거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다 뭐나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류가 이제 달에 가면서 나 우주로 가면서 직접 둥근 지구를 보았을 때 그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짜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떤 그런 감동과 그다음에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그런 것을 했을 때그 의미,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블랙홀이라는 게 직접 볼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직접 관측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우리 예전에는 뭐 그냥 간접적인 증거로 100조짜리 은하에 뭐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X선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추측을 했지만 이번처럼 이게 직접 촬영한 것은 직접 영상을 얻는 것을 성공한 것은 이제 대단한 업적이 되겠죠. 자, 2019년 4월 14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의 증거와 모습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초대질량 엄청난 거죠. 그래서 EHT 연구진, 사건 지평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죠. 이거는 전 세계에 산지한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의 영상을 포착하려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협력에 기반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으로 초대질량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협력, 그러니까 국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연구 성과네요. 아, 전 지구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통한, 과학적 네트워크를 통한 쾌거다. 네. 해당 관측 결과는 10일 미국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 특별판의 6편의 논문으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발표된 영상은 처녀자리 은하단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 은하 M87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며 무게는 태양 진력의 무려 65억 배. 그렇기 때문에 초대질량이죠. 그렇죠? 블랙홀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지평선 바깥을 지나가는 빛도 휘어지게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중력은, 강한 중력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블랙홀 근처에 있는 별이 보이는, 크게 보이는 현상, 중력 렌즈 효과. 그래서 블랙홀 뒤편에 있는 밝은 천체나 블랙홀 주변에서 내뿜는 빛은 왜곡돼서 블랙홀 주위를 휘감는다. 이 왜곡된 빛들이 우리가 볼수 없는 블랙홀을 비춰서 블랙홀의 윤곽이 드러나게 하는데 이것을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여러 번의 관측 자료를 보정하고 영상화 작업을 통해서 고리 형태의 구조와 중심부의 어두운 지역, 즉 블랙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M87 블랙홀의 경계 사건의 지평선은 400억 킬로미터에 조금 못 미친다.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는 이보다 2.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블랙홀은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로 매우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저번에 그 어떤 과학책을 보니까 숟가락 하나, 한 스푼 정도의 크기에 지구 정도의 질량이 있대요. 그렇죠? 지구 질량의 블랙홀은 탁구공의 절반보다도 작은 지름을 지닌다. 이러한 천체들의 존재는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고 주변 물질을 초고온으로 가열시키면서 주변 환경에 극단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리고 시간도 극단적으로 느리게 만듭니다. 블랙홀은.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은 거대한 블랙홀, 가르강티아라고 하는 데에서 옆에 주변을 몇 분만 돌았는데도 뭐 지구상으로는 몇십 년이 지나가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EHT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처음으로 검증된 역사적인 실험. 이거는 저거 누구죠? 뭐였지? 에딩턴이었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에딩턴? 에딩턴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수성의 근일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인지 브라질에 가가지고 일식을 관측하면서 태양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일식이면 태양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그 수성의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게이 1919년인가 봐요.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그쵸? 2019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쭉다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됐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블랙홀인데 중심의 검은 부분이 블랙홀. 야, 이게 영상화한 건 처음인 겁니다. 이게 블랙홀에 우리가 블랙홀의 모습을 본건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고리에 빛나는 부분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빛입니다. 와. 그래서 관측자로 향하는 부분은 더 밝게 보인다.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데 보면 EHT 8개 그거 전파망원경을 이렇게 세계 각지에 뭐 미국 뭐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그쵸?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이 웅장한 이 블랙홀의 모습을 그래서 올해의 사진으로 꼽고 싶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쾌거이기도 하고요. 인류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죠? 전 지구적인 연결망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죠? 여기 우리나라도 있나? 가면서 봐봐. 우리나라도 참여했다고 하긴 하는데, 예. 아타카마 사막인 것 같은데요, 그죠? 스페인, 하와이, 멕시코, 하와이, 아리조나. 우리나라도 뭐 협력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했겠죠. 예. 그래서 나와 있네. 한국의 관측망 KVN, 일본의 베라, 중국의 CVN, 삼국의 전파망원경 10기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망원경 사이의 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른다. 이런 것도 참여했고,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도 참여를 했고,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올해 그 과학적 쾌거와 또 국제협력의 쾌거, 인류의 한 걸음의 진보로 선정하면서 저는 소식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